질문하기 전에 이게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게 그 화장실 가가지고 다 일 안 보고 나온 기분인데 또 하신 말씀 그거밖에 그거밖에 없으세요? 아니 이제 기자가 질문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얘기할 거 다 포인트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우리가 질문해야지 아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좀 뭐 이렇게 뭐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질문이 생기면 질문을 하는 거지 너무나 얘기를 안 해주셔서 근데 그거를 얘기하면 또 싸운다 싸우러 나왔다고 그럴까봐 아 저희가 질문을 하면 질문을 해주시고 그럼 하시고 싶은 얘기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대답을 할 테니까 그럼 예. 그 이런 환경인데 네. 그럼 어떻게 대처하고 그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예. 하실 거예요? 예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 뉴욕 교역협의회 정상회를 위한 성명서를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뉴욕 교역을 사랑하는 목사들의 모임의 이름으로 아마 제가 생각해 제가 보냈기 때문에 아마 네 차례 정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총회를 할 때 선관위원들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선거 때 앞에 등록처에 회원 목사들을 갖다가 목사님들을 앉혀라 왜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을 데려다가 접수를 받게 하느냐 왜 거기에는 엄청난 불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회원이 제대로 된 회원이 걸러줘야 됩니다 등록할 때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선거 그 투표하기 전에 우리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가 호명함으로 성수에 이르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수를 이루려면 호명을 한다는 것은 직접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재석에서 그래서 우리가 재석 의원으로 수로 우리가 그 투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당선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관위원회에게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호명을 하고 그 교회 이름과 담임 목사 이름과 교인 대표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일어서면 그 사람을 우리가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보게 되면 대부분 누구 어느 교인인지 압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걸러냅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투표함을 먼저 투표 집어넣기 전에 투표하기 전에 투표함을 까자 그래서 혹시 거기 불법적인 게 들어갔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드렸는데 두 가지는 묵살을 당하고 마지막 투표 그거 임시총회 때만 그걸 열었습니다 정기총회 때는 사실 제가 그걸 압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를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증거로 잡아서 증거로 내라 그럼 그걸 무슨 증거로 잡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협은 어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의 어떤 그런 단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선의의 모습으로 나와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자고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거를 속이려고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를 세우는데 평신도 대표는 아까도 말씀드린 총대입니다 총대는 그 교회의 등록 교인으로서 거기서 선출된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 평신도 대표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분명히 그 증거를 잡았습니다 어느 교회 제가 잘 아는 목사님하고 제가 임시총회 끝나고 밖에 나와서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자기 교인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기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인은 자기는 베데스다 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베데스다 교회의 목사 성함이 장로님이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모른대요 목사님 성함 누군가 모른대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목사가 튀어나오더니 우리 교인이라면서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내가 그 교인에게 물었습니다 성도에게 어느 교회입니까? 교회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목사는 그 교인이 자기 교인이래요 근데 제가 아는 분명히 제가 옆에 있던 목사는 저 교인은 지난주까지 자기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투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다 투표를 했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법적으로 해서 그 성도를 갖다가 잡아서 경찰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됐습니까? 이거는 그런 법이 앞서기 전에 우리가 이거는 선의로 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정화를 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지금 저는 그거라도 지금 당장 가져가서 변호사 사고 아니면 검찰청에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목사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협이, 교계가, 아니면 교회가 깨끗해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깊은 생각들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